개기용 별유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늘 요게 부착돼 있습니다. 요렇게 전류니까 암페아메타가 연결돼 있습니다. 얘가 뭐냐? AS입니다. AS의 정확한 명칭은 뭐겠어요? 우리 수배전 설비는 다 삼상입니다. 얘가 삼상, 선이 세 가닥 들어옵니다. 얘는 단상 전류계입니다. 삼상 전류계는 없습니다. 단상 전류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가닥이 들어오는데 요 셀렉타 스위치입니다. 똑각똑각똑각 처음에는 여기 있습니다. 다음 연결하면 일로 옵니다. 그 다음 거는 여기와 일로 옵니다. 그럼 얘가 A상이고 얘가 A상이고 B상이고 C상이다. 여기 연결되면 AB 사이의 전류가 측정됩니다. 여기 연결되면 BC 사이가 측정됩니다. 여기 연결되면 CA상이 측정됩니다. 정상부하이면 A상, B상, C상 전류가 같습니다. 그거를 한번 똑각 A상, B상 또 한번 똑각 B상, C상 또 한번 똑각 C상, A상 삼상 전류를 단상으로 절환해 준다. 그래서 전류계용 절환 스위치입니다. 전류계용 절환 스위치다. AS가 다음. 그런데 요거하고 비슷한 게 요렇게 생겼는데 요렇게 돼 있습니다. ZCT입니다. 영상변류기입니다. 영상변류기 지락전류를 검출합니다. 지락전류를 검출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접지식에 많이 쓰입니다. 6600, 3300 이게 뭐예요? 전압으로 고압이죠. 고압 수전설비에 ZCT가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ZCT는 항상 연결되는 게 GR입니다. 그라운드 릴레이. 영상이 대지로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라운드 릴레이 지락 계정기입니다. 자, 같이 ZCT 영상 변류기는 늘 뭐와 연결되어 있다? 지락 계정기와 연결되어 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또는 접지 계정기를 합니다. 그 다음이 나오는 게 계기용 변압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한번 봐주십시오. 요는 PT입니다. 얘는 계기용 변류기 CT고 얘는 PT. 계기용 변압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대전류를 소전류로 적은 전류로 변성했습니다. 대전류를 적은 전류로 변성했습니다. 잠깐 한번 봅시다. 원리를 잠깐 설명할게요. 여기에 100A가 흘렀습니다. 이게 100A가 1차 부하전류입니다. 이 1차 부하전류는 I1은 루트 3V1에 PA로 결정해 줬습니다. 이 1차 전압을 넣고 용량에다가 루트 3V를 나누면 1차 전류가 나왔습니다. 그 1차 전류를 갖고 CTB를 선정했는데 CTB는 전 부하 전류 곱하기
1.25배에서 1.5배의 여유를 주는데 요즘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유 개수를 25% 여유 준다, 50% 여유 준다 못 박아버립니다. 규정값입니다. 규정값. 15암페어, 30암페어, 55암페어, 50암페어, 75암페어, 100암페어. 예를 들어서 이게 전부와 전류가 60입니다. 1.25배 했다. 75입니다. 그러면 5대 75로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이 150, 200입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흐르는 전류가 실제로 이렇게 계산한 전류가 예를 들어 140A다. 전부와 전격이 140입니다. 1.25배의 25% 여유를 주라. 여유를 주면 규정값이 200입니다. 5대 200짜리 CT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이 전류계의 치시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가 140이었습니다. 140. 이 CT를 타고 여기 들어오는 전류가 140에 1.25배에서 5대 200이니까 140 곱하기. 140 곱하기. 얼마입니까? 200 대 5. 200분의 700. 여기 흐르는 전류입니다. 한번 해봐라. 200분의 700 얼마 나오나? 3.5A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류의 치시값만 갖고 여기에 얼마의 전류가 흐르는가를 역산할 수 있겠죠. 4 곱하기 5분의 200을 해버리면 1차적 전류값이 나와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 흐르는 전류가 140인데 그 140A가 흐르는 계기를 달아놓으려고 그러면 전류계가 140A 흐른다. 거의 이 TV보다 전류계의 크기가 더 커야 됩니다.